이번 공개를 통해 처음으로 상임위원장, 교섭단체 대표 등 직책을 맡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활비의 정확한 액수가 밝혀졌습니다. 또한 주목할 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지급된 특활비 외에 추가로 집행된 1천만 원이 있다는 것. 이 돈은 법사위 소속 구성원들에게 50만 원, 100만 원씩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사무처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이 가장 많은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의원님들보다 법사위 의원님들보다 수석전문위원이 돈을 더 받으셨던데 특활비를. 저도 뭐, 몰랐어요. 예, 그... 법사위 의원들은 초선도 아닌데. 예. 저도 그게 특이하더라고요. 그 입법 그 외 전문위원들은 막 150씩 받고 의원들은 100, 뭐 60 받은 의원도 있고요. 멋있어요, 사실. 수석 전문위원은 어떤 존재일까요?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하는 수석 전문위원은 초재선 의원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2013년 1월과 2월 당시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들어간 특활비를 살펴봤습니다. 상임위 활동비 포함 총 4,350만 원입니다. 그의 경력을 통해서 사무처의 인사구조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. 입법 과정에서의 그 전문위원 검토 의견,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거거든요. 근데 여기서 약간 뉘앙스가 안 좋다거나 뭐 무리가 따른다거나 뭐 선진국의 입법례가 없다거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힘을 탁 얻죠, 합리적으로. 아, 이거 보십시오. 이거 국회 검토 보고서도 이렇지 않습니까? 이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이종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. 수석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모 생명보험사의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습니다.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19대에 발의됐지만 20대에도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. 수석 전문위원이 숨은 권력이 아니냐는 의혹은 처음이 아닙니다. 국회의원보다 수석 전문위원이 로비 대상으로 떠오른 건 2009년. 정무위원회 소속 정순영 수석위원은 수천만 원의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이번에 정부가 수준 제출한 액수가 정 전 수석위원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 사장에게 보낸 문자에 등장했습니다. 입법 노력에 대한 자신의 공을 언급하며 삼성증권 고문직 위원장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인물이 정순영 전 수석으로 알려졌습니다.